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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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당 거지투어. 거지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어디 하나냐? 예! 자, 아, 저희가 지금 모모다니, 모모다니 역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있던 데가 무슨 조? 덴노지. 덴노지. 덴노지 역에서 두종구장을 오면 모모다니가 있습니다. 모모다니를 지금 도착했는데, 아, 한국 코리아타운을 물어보니까 영무원께서 아주 편안하게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줘가지고 설명을 해주네요. 나중에 처음 봐줄게요. 여기서 나와서 큰 길로 오른쪽 쭉 가서 다시 내려가 큰 길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쪽에서 쭉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코리아타운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예 하나냐? 예를 혼자 다니면 시작! 예! 여기가 바로 코리아타운입니다. 코리아타운 어떤 곳이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곳인가요? 다 아는 곳이다. 코리아타운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분들이 살면서 이루어온 그 모임의 장이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차이나타운이요? 차이나타운 중국 분들이 많이 오래 살면서 만들어낸 모임의 장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 타운 이런 것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 인도가 지금 3시걸요? 자, 이렇게 힘들게 존나 많이 걸었는데 많이 걸었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왔으니까 한번 코리아타운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한국사람 없지만 와, K-POP이 흘러나오고 있죠? 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글이 써있습니다. 자, 이런 떡볶이가 있습니다. 오, 루시퍼 닭갈비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맛있겠어요.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 시원하죠? 백설. 백설입니다. 백설, 빙수. 지경유. 백설 빙수. 자, 여기는 지금 많은, 한국인, 한국 상점들이 많고요. 저기 또, 한국의 또 토속적인. 흥부와 놀부가 있었는데.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우리 전입니다. 전 호떡 있고요. 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맛있겠어요. 떡볶이. 아우, 요거 다 꽂힌다. 너무 정겹다. 족발 족발 300. 괜찮네. 족발.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다 팔지. 야, 김치 봐. 김치. 맛있겠다. 김치도 다 담그시나 보구나. 이거 뭐예요? 맥작. 갈비, 돼지갈비. 갈비요? 오! 잡채도 있어요. 깍두기 완전 맛있겠다. 네. 야, 되게 맛있겠어. 여기가 지금 옛날 옛적 홍부와 놀고. 저희가. 문 몇 시에다? 7시요? 아직 시간 엄청 많다. 아, 여기 또 한인. 여기 또 한국의 또 연예인들. 고검형. 제 형 고검형. 고검. 예. 네. 저랑 같이. 나랑 뭐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해. 욕 먹어요. 그만할래.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코리아타운이 저 앞에 시작됩니다. 와. 오, 방앗간. 와, 한국식 방앗간이 또 있고요. 방앗간과 야채들. 어머, 맛있겠다. 무슨 죽순 다 있네. 간. 오, 맛있겠다. 돼지간. 돼지간. 신호 안 되고. 터미네이터 여러분들. 터미네이터가 김치를 들고 있습니다. 김치와 물을. 우와. 자, 방금 전에 보인 그 코리아타운은 초입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코리아타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쭉 지나가는데요. 한국 반찬도 많으시고. 자,
저희는 여기서 도우에 여기서 가서 6,300원이야. 자, 사쿠라 가와역으로 갑니다. 230원을 메모 한 번만 할게요. 230엔이 1인당 들었습니다. 230원. 내가 불을 내리고 제가 불을 죽겠는데. 출발합니다. 고고. 자, 알피디님, 작가님 왜 저 따라가셔야죠. 숙소로 들어가신다고요? 탈진입니다. 탈진했어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아, 못 가겠어요? 못 가겠습니다. 아, 고개 숙여주시고. 예. 아유, 작가님도요? 못 하겠어? 너무 피곤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쉬시고 저녁에 다시 뵐게요. 여긴 어딥니까? 무슨 지하철이죠? 네? 무슨 지하철이에요? 까먹었어요. 너무 어려워. 지하에, 지하죠, 지하, 그죠? 지하철. 전철. 아, 무슨 선이었는데? 지금 퇴근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홍색 라인 타고 왔어요, 분홍색 라인. 사람 상당히 많은데, 우리 목적지는 어디죠? 사쿠라가와. 사쿠라 아니요?